우리 어제 하기로 했던 수업 기억나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얼마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장애인 센터. 이곳에서 경옥 씨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다양한 체험과 학습을 하는데요. 오늘은 가족을 그리며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날입니다. 경옥아, 네 누구 그린 거야? 응? 아버지 그린 거야? 어머니 그린 거야? 어? 아빠? 아빠, 아빠 그렸어? 아빠 어디 있어? 응? 아빠, 경옥이 아빠 보고 싶어요? 오래 가슴에 묻고 살았던 이름 아빠. 삐뚤빼뚤한 글씨로 오랜만에 그 이름을 써내려가자 참았던 그리움이 터져나옵니다. 아빠 좋아해. 경옥이 아빠 좋아해. 좋아해. 그래 아빠한테 좋아한다고 써주자. 돌아가신 아버지는 경옥 씨에겐 둘도 없는 벗이었고 가장 포근한 울타리였습니다. 아버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표현을 한 거는 경옥이가 아빠를 보고 싶다, 아빠를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나요? 네,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경옥이가 기분이 좋고 선생님이 좋다고 표현을 할 때는 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